반갑습니다. 딩기리닷컴의 딩쌤 서주환입니다. 오늘은 리듬감을 살려주는 왼손 16비트 커팅 스트로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16비트 범용 스트로크 리듬이 이렇게 됐어요. 짠! 여기다가 왼손 커팅을 적용하면 중간에 싱코페이션은 빠집니다. 이렇게 돼요. 다시 빨리 한번 해볼게요. 기본 스트로크와 왼손 커팅 테크닉을 사용했을 때 리듬감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 커팅 스트로크 자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기본 스트로크만 가지고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액센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강약 조절하는 정도밖에 그 리듬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손 커팅을 사용하게 되면 물론 오른손 그 액센트까지 추가를 하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초보에서 좀 더 중수 이상으로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익혀두셔야 될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천천히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박은 그냥 길게 빼죠. 자, 중요한 게 첫 박 치고 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박도 오픈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딴, 딴, 따다.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박에서 이제 커팅이 나왔죠. 자, 커팅은 왼손을 이 하이코드에서 잡았던 손을 이렇게 떼주기만 하면 돼요. 힘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오픈 상태, 코드가 잡혀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닫혀있는 상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겠죠. 자, 첫 번째 박, 두 번째 박.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박, 네 번째 박, 다시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하이코드에서는 오히려 왼손 커팅 테크닉이 훨씬 편해요. 왜냐면 잡았던 손을 그냥 떼주기만 하면 되니까 힘만 빼면 돼요. 자, 근데 정작 어려운 부분이 이런 오픈 코드. 개방현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왼손 커팅이 훨씬 어려워지죠. 자, 그리고 코드마다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방식도 왼손 모양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절대 쉬운 테크닉이 아닙니다. C코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게 자, 열려있는 상태와 닫혀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저는 새끼손가락을 좀 많이 이용을 했어요. 물론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갖다 대주는 거죠. 주먹 쥐듯이 이렇게 왼손을. 자, 한 줄이라도 뮤트가 안 되면 이게 정확한 커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확실하게 짚고 나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주 느리게 정확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D마이너. 자, D마이너 같은 경우는 4번 줄이 사실은 이렇게 뮤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손이 작으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엄지로 뮤트를 해주는데 일반인 분들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개방형 코드 같은 경우는 연습은 최대한 100% 커팅을 하되 실제로는 사실 살짝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줄만 그냥 커팅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뮤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연습은 되게 타이트하게 하되 실전에서는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죠. 일단은 제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역시 나자 오픈 열려있는 상태 그리고 왼손 커팅 뮤트된 상태 그렇죠? 엄지로 이렇게 뮤트했어요. 자, 엄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 않죠? Thank you.
G 코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G. 자, G는 2, 3, 4번 줄이 개방형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좀 하기 어려워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상태로 어렵기 때문에 코드를 좀 바꿉니다. 이렇게. G 코드를 이렇게만 잡았어요. 물론 이렇게 중지까지 잡기도 하는데 저는 주로 약지 손가락으로 베이스 잡고 5번 줄은 원래 이제 뮤트로 해주죠. 이 상태에서 중지를 약간 힘 빼면 이렇게 뮤트. 이렇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연습은 이렇게 되게 타이트하게 연습을 하시고,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잡은 줄만. 그러니까 개방형까지 내가 100% 커팅을 해야겠다라고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런 느낌만 내셔도 충분히 표현이 돼요. 이 개방형 느낌과 이렇게 뮤트음이 동시에 섞여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100% 하지 않아도 느낌이 나죠. 다시. 실전으로 가서 예제곡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무진의 신호등. 자, 벌스 부분의 코드진에. 자, 원키는 B키인데 저는 이제 A키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A 그리고 F샵 마이너 D E7 일단 그냥 기본 코드로. 자, 1, 2, 3, 4. 프리코러스 C샵 마이너 F샵 마이너 B 마이너 E7. 이렇게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은 기본 코드이기 때문에 하이 코드가 많이 나왔죠. 이제는 코드를 좀 더 오픈해서 A 대신에 A2 그리고 F샵 마이너도 이렇게 E키나 A키에서 많이 썼던 코드폼으로 F샵 마이너 오픈 코드, 그다음 D2, E7 이렇게 해볼게요. 프리코러스 C샵 마이너 F샵 마이너 B 마이너도 개방형으로 해볼게요. B 마이너 E7. 자, 개방형에서는 100% 커팅을 쓰지 않았죠. 물론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연습은 100% 커팅을 하되 실전에서는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죠. 느낌의 차이기 때문에 뭐가 뭐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후렴 부분. 붉은색 푸른색 그 부분도. 자, 한마디에 코드가 이제 두 개 나오죠, 이 부분은. 그래서 뒤에 코드를 당겨서 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부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테크닉 하나만 잘 연습하셔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경쾌한 리듬의 16비트 곡에서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